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매장으로 가볼까요? 가시죠. Let's go. 자, 오늘은 제가 애니플러스 서울 합성점 이렇게 급습기로 촬영을 하러 왔는데요. 이렇게 그냥 가면은 너무 섭섭하니까 제가 사실은 오늘은 직원이 아닌 손님으로 이렇게 와가지고요, 여기 콜라보 카페를 이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콜라보 카페는 바로 저희 지금 현장 진행 중인 주술 애정과 그리고 저희 도쿄 리벤저스, 이렇게 총 두 가지의 콜라보 카페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주술 애정 콜라보 카페를 이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현장으로 가볼까요? 고고! 자, 보시면은 뭔가 이벤트도 열고 정신이 하나인데, 와, 벌써 웨이팅이 장난이 아니에요. 어떡해. 이거 촬영 중이라 뭔가 되게 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불하지 않고, 네, 계속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뻐요. 오. 여러분 신기합니다. 여러분 곧 입장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 오늘 지금 한정 메뉴가 노바라랑 그리고 보조의 메뉴인 것 같아요. 보면은 자, 저희 합정점의 콜라보 메뉴를 이용하려면은 이렇게 현장에 방문해서 직접 예약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술의 정 콜라보 카페인데 혹시 한정 메뉴 하나씩 다 주문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저희 노바라의 곰명 디저트랑 손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주술의 정 콜라보 카페인데 분위기를 좀 찍어야 될 것 같아. 아이고, 네, 분위기를 좀 찍어봐야 될 것 같아. 54,000원 플렉스. 네. 와. 자, 드디어 주술의 정 콜라보 카페 외식이 왔습니다. 야, 이게 사실 제가 오늘 연차를 쓰고 온 건데, 와, 음식 퀄리티가 너무 화려합니다. 이게 한정 메뉴 두 개인 것 같은데, 이게 고조 사토르 음식이랑 그리고 이제 노바라 음식인데, 퀄리티랑 데코레이션이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자, 그리고 음료수 드링크도 있고, 그리고 보면은 우리 고조 사토르의 파르페. 네, 약간 살짝 푸른 계열 이미지가 모티브가 되는 것 같아서 다양합니다. 자, 그리고 유지의 음료수, 아이고, 유지의 음료수도 딱 있고, 약간 이건 녹차 느낌인데 약간 우리 토게 녹차도 있습니다. 토게 녹차도 있고, 그리고 우리 옆에 살짝 돌리면은 초코볼 케이크까지 여기 다 준비되어 있어요. 드링크 먼저 먹어볼게요. 약간
뭐라 그랬지? 캔디바 아이스크림. 네. 크림 소다 느낌의 맛인데 되게 청량하고 오. 기다린 보람이 있네. 갈증이 해소돼요. 자, 그리고 먼저 우리 사토류껌. 이게 사실 토핑에 아이스크림이 얹어져 있는 것 같고 도너츠에 생크림이랑 건포도가 좀 포인트가 되어 있고 파란색 시럽으로 뭔가 플레이팅이 되어 있어요. 아이스크림을 살짝 썰어서 오 아직 안 녹았어. 네 빵이랑 같이. 아 이게 도너츠여가지고 나이프로 썰어야겠네. 생각보다 이게 음식을 끼니를 떼도 될 것 같아요. 빵 오 네 빵에 아이스크림이 얹어져 있잖아요. 도넛의 달콤함과 아이스크림의 부드러움이 사르르 녹으면서 조합이 좋아요. 특히 식감을 살리는 게 이 건포도가 블루베리구나 이게 건포도가 아니라 네 블루베리 이게 식감을 좀 약간 재미있게 해주는 느낌이나 씹히는 맛이 있어서 조합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시원하면서도 맛있습니다. 타르트 위에 아이스크림이 얹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푸른 장미 노바라? 아니 붉은 장미 노바라? 네. 자, 이것도 한번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크림이네요. 약간 라즈베리 맛이 좀 느껴지는 그런 맛입니다. 아 그래서 위에 타르트가 얹어져 있는 거구나. 얘가 크림이랑 타르트가 생각보다 많이 조합이 괜찮다고 들어요. 그러면 이제 대망의 먹었으니까 이렇게 특선 한번 봐야겠죠? 포토 카드인데. 짠. 바로 양면 스프 하나가 나왔고요. 두 번째도 딱 중복이 나왔네. 랜덤인데. 양면 스프 하나. 출발, 출발! 짠! 저희 그 한정 메뉴를 시키면은 답변을 주는데 퀄리티가 되게 멋있어요. 상당히 좋습니다. 진짜 너무 느낌이 있다. 노바라의 장미랑 호기사키 노바라 영문 박혀져 있고 오 전장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지우 씨가 열심히 일했는데 활동비를 상당히가 모자르다고 해가지고 활동비가 모자르다고 들어가지고 네네네 제가 적지만 조금이라도 사비를 좀 점장님 사비로요? 네. 아니 왜? 왜? 시루님 혹시 팬이셔서 팬인 마음으로? 아 그쵸 팬이셔서 이어가지고 제가 조금 아 그렇구나. 네. 우리 점장님이 보시기에 네네. 오늘 시루님이 아르바이트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럼 어땠을까요? 좀 평가를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일단은 저희 매장에 방문하는 남성 고객분들이 굉장히 줄을 많이 서서 굉장히 즐거워졌고 네. 같이 사진도 찍고 사인도 받아가지고 굉장히 만족하셨던 것 같아요. 만족스럽다. 그러면은
약간 일하는 거에서 10점 만점 중에 몇 점을 주고 10점 싶으세요? 10점 만점에 제가 보기에는 10점? 10점? 이 정도 알바면은 10점이죠. 10점? 아... 당장 채용해야죠. 이거 너무 채용. 팬심 가득한데? 당장 채용해야죠. 저예요. 아담가이크.